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쥐작가입니다. 제가 드디어 포켓몬 스티커 151개를 다 모았는데 성공 못했습니다. 예. 거의 다 모았는데 151개는 못 모았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진짜 거의 다 모으긴 했어요. 다 모으긴 했는데 보세요. 야, 내가 진짜 한 50개는 제 뭐 주변 친구나 포켓몬 덕후 모임 사람들이랑 좀 교환을 해서 한 100개까지 도감을 채우고, 나머지 50개는 그 당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당근거래 하루에 10개씩 뛴다 뒤질 뻔했어. 당근거래 마스터 쥐작가라는. 자, 보시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상해씨 파일이 였는데, 잠깐만! 나 파일이 하나 어디 갔지? 나 자세히 다른 파일이 있었는데? 아씨 망함! 나 있었는데 또. 나 있었던 거 팔았나봐. 미쳤어! 개빡치네. 나 그 앉은 자세 파일이 있잖아요. 그거 나 되게 개많았던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그 앉은 자세 파일이 나 한 5개 있었거든. 그거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만 남기고 팔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팔아버렸네? 미친 거 아니야? 개빡침. 진짜. 아무튼 지금 일단은 멘붕입니다. 나 분명히 있었던 앉은 자세 파일이 다시 지금 당근 거래로 지금 구매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건 지금 다 구했습니다. 이상해씨 자세 2개 파일이 하나만 있어. 다음에 꼬부기 자세 2개로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있죠. 제가 이거 거의 다 모았어요. 피카츄도 자세 2개, 선자세랑 앉은 자세로 2개 있고요. 그리고 쭉 가서 쭉 모든 포켓몬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귀한 거 하나 있어요. 포켓몬 스티커가 보면은 전부 다 95번이다 그러면 095, 96번이다 그러면은 096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처음에 스티커가 만들어졌을 때 0 이런 식으로 안 만들고 실수로 앞에 0을 안 붙이고 그냥 58 이렇게 만든 게 있대. 이게 굉장히 희귀하대요. 처음에 실수로 잘못 만들어진 거라 가지고. 근데 제가 거의 포켓몬방이 출시되자마자 주문해서 그런지 제가 그런 스티커가 3개나 있어요. 봐요. 가디가 그냥 58번, 그 다음에 고스트 원래는 093이어야 되는데 그냥 93, 팬텀이 094여야 되는데 그냥 94. 이것도 굉장히 희귀한 거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다 모으느라 당근으로 거래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몰라. 자, EV 자세 2개로 모았고요. 그리고 잠만보 자세 2개로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가 없냐, 딱 한 개 못 모았습니다. 바로 프리저 썬더파이어 모았고, 근데 뮤츠는 있는데 뮤가 없어. 이 뮤츠를 거의 한 5만원 4만원에 팔더라고요, 당근에서. 근데 제가 약간 진짜 내가 스티커를 너무너무 모으고 싶은 마음에 정신이 살짝 나가가지고 이 뮤츠 스티커 4만원에 샀거든요, 당근에서. 근데 보니까 뮤는 5만원에 팔더라고. 와, 근데 뮤가 자세 2개잖아요. 그러면 2개 살려면 10만원 아니야. 뮤츠도 이거 말고 자세 하나 더 있어. 약간 대자로 팔 벌리고 있는 거, 쩍 벌리고 있는 그런 뮤츠 있는데 그것도 한 5만원에 팔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뮤츠 4만원에 샀는데 지금 못 모은 다른 자세 뮤츠랑 뮤 2개 살려면은 15만원 아니야. 아니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스티커 다 모으는데 돈 겁나 많이 쓰긴 했거든요. 포켓몬 빵 151개 샀을 때 한 18만원어치였지. 그 다음에 100개 모으고 나서 나머지 50개 모으는데 하나당 거의 한 3-4천원에 샀거든. 그럼 얼마야? 나 계산하기도 싫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계산하지 마.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남은 뮤츠랑 뮤 살려면은 15만원 더 써야 된다는 거잖아. 뮤츠 내가 이 당근에서 4만원에 샀다가 내가 현타 와가지고 그냥 다시 팔아야겠다, 4만원에 산 건 너무 심했다 싶어가지고 45,000원에 당근에 올려봤는데 사람들이 현명해서 그런지 45,000원에 안 사더라고. 그래서 못 팔았습니다. 뭐 산 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존버 전략을 쓰기로 했지. 존버를 해서 뮤츠랑 뮤가 진짜 가격 5,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존버. 내가 볼 때는 1년 존버하면 5,000원까지 떨어진다. 1년 존버해서 그때 사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지금 사면은 15만원 드는 거, 15만원어치 차라리 포켓몬 인형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15만원어치 포켓몬 인형을 진짜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포켓몬 스티커에 15만원을 쓸 바에 포켓몬 인형 15만원씩 사는 게 훨씬 낫잖아. 안 그래? 핑계 오졌고. 자, 그렇게 해서 포켓몬 인형 15만원어치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원래는 더 담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담다 보니까 한 100만원어치 담게 되더라고. 일반데? 그래서 진짜 겨우겨우 참아서 딱 15만원어치만 샀습니다.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샀던 포켓몬 핏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아마도 4세대인가? 그럴 거야. 근데 내가 4세대는 솔직히 이름 잘 몰라.
내가 포켓몬 1세대밖에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거 장어. 장어인가? 뭐야 이거. 장어 포켓몬. 이름 뭐지? 일본어로 적어놨어. 아무튼 이 장어 같은 녀석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머리에 해골이 달려있는 벌레. 딱충이같이 생긴 벌레. 얘도 이름 몰라요. 나 어디 가서 포켓몬 덕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그리고 물고기. 왠지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이 생긴 물고기 이름이 뭐 시라칸이었나? 왠지 잉어킹 상위호환 같이 생겼습니다. 눈빛이 조금 짱구 같죠? 분홍 장어. 굉장히 얘는 좀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부위로 막 퍽퍽 쪼아 먹을 것 같은 분홍 장어 포켓몬을 샀습니다. 피그 돼지였나? 피그 퐁퐁 돼지였나? 이름 몰라. 얘는 좀 솔직히 내가 이거 처음 이 디자인 나왔을 때 되게 싫어했던 애야. 뭐 딴 디자인이 다 있어. 뭐 이런 거 왜 만듦 하면서 되게 싫어했던 애인데 막상 인형으로 나오니까 왜 이렇게 귀엽지? 퐁퐁 뛰어다닐 것 같이 생겨가지고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사버렸고요. 아, 나 얘는 이름 알아. 얘는 이름 알아. 바로 입세코. 입세코입니다. 입세코. 머리에 풀이 달려있는 무슨 나무 포켓몬 같이 생긴 녀석인데 얘도 되게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4세대는 인형으로 보면 되게 귀여워. 왠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도 이름 알아. 왠지 내 친구 닮았어. 이렇게 생긴 친구 한 명씩은 있다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얘 이름 코코팜 맞나? 코코팝스인가? 코가 되게 커가지고 고인돌 같이 생긴 그런 녀석입니다. 얘도 귀엽죠? 인형으로 보니까 너무 깜찍하다는. 그리고 얘가 쉘곤인가? 쉘곤 맞나? 얘가 진화하면 보만다 되잖아. 얘가 얘를 삼으로써 이제 보만다 진화 세트 다 모았어. 봐봐. 어딨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봐, 내가 아궁이 인형이 있거든요. 아궁이가 진화해서 쉘곤이 되는 거 맞지? 맞나? 그리고 이 쉘곤이 진화해서 보만다가 되거든. 보만다를 저 꺼내기가 조금 너무 높이 지금 천장에 있어가지고 꺼내기가 좀 저런 좀 그런데 이 쉘곤이 진화하면은 저 보만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아무튼 보만다 진화 세트도 다 모았고요. 다음은 바로 이 녀석 폭음용. 얘가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는 그런 포켓몬이라고 알고 있고요. 얘도 되게 잘 만들었어. 폭음용 맞나? 이렇게 포켓몬 스티커 뮤랑 뮤츠 스티커를 살 바에 그 돈으로 인형을 사자라는 생각으로 샀던 포켓몬 피 시리즈 포켓몬 인형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죠? 굿. 아무튼 그렇게 저는 포켓몬 스티커를 지금 다 모으기를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존버하는 사람이 승리자 같아. 지금 완전 반짝 있기 때문에 지금 당근에서 보면은 포켓몬 스티커 겁나 비싸게 팔거든요. 완전 가격이 뚝 떨어질 때까지 존버해서 사는 게 승리가 아닌가. 지금 포켓몬 덕후 아닌 사람 들도 갑자기 포켓몬 인기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빵 사가지고 스티커 사서 막 모으고 막 그런 다음에 비싸게 팔고 그러는데 그러는 사람들 금방 식을 거라고. 똑똑한데? 그리고 파이리는 내가 진짜 그 귀염둥이 파이리를 실수로 팔아버려서 다시 당근에서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빠밤 자 멋진 포켓몬 띠부띠부실 전용 바인더. 장난감 전문 유튜버이신 가르고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포켓몬 스티커 전용 바인더입니다.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멋진 바인더에 이 스티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우리들의 친구 지자가. 파일이 어디 있었어? 아이씨. 아 왜 없나 했네. 이상해 풀 뒤에 이상해 풀 뒤에 있었네. 아이씨. 아 나 파일이 벌써 산다고 연락했는데. 포켓몬 스티커를 열심히 바인더에 넣는 지작가. 그 스티커 하나하나에 지작가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돈이 들어가 있다. 처음에 스티커를 뜯을 땐 그저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 거칠게 사납게 뜯곤 했던 그는 어느샌가 바인더에 약간의 뒤틀려 들어간 것마저도 신경 쓰이고 스티커가 약간만 구겨져도 불쾌해지는 애정이 생긴 덕후가 되어버렸다. 이 바인더는 분명 지작가의 보물 중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다. 결국에는 바인더에 스티커를 다 꽂았습니다. 사실은 다 못 꽂았어요. 아니 이거를 제가 보면은 진화 세트만 이렇게 한 줄에 넣고 하니까 빈칸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게 한 10장 정도 있었는데도 다 안 채워지네. 이런 식으로 봐봐. 시라소모는 진화하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줄에 그냥 하나만 넣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다 못 넣었어요. 되게 많이 남아버렸다는 보면은 얘네들 다 못 넣습니다. 얘네들은 속지를 주문을 해서 도착을 하면 그때 채우는 걸로. 아 그리고 이 또도가스 배의 색칠이 가만 보면은 배의 해골 부분이 색칠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초기에 출시된 스티커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희귀하다고 하네요. 와 나 희귀한 건 다 있어. 아 어쨌든 이렇게 바인더에 꽂아넣기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포켓몬 스티커 다 모으기도 뮤랑 뮤츠 자세 다른 버전까지 다 못 샀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하지만 저의 덕질은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뮤 스티커 뮤츠 스티커가 가격이 떨어져서 완전 싸게 값이 떨어졌을 때 사서 이 바인더를 완벽하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까지 존버하면 오히려 더 비싸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 바인더 포켓몬 스티커를 완벽하게 다 완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저도 존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존버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하지만 결국 3만원에 파는 뮤 스티커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시작가는 뮤 스티커를 사고 만다. 감사합니다. 이거 3만원인가요? 일반데?